네, 안녕하세요. 오복다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화분들 그리고 다육이는 저희가 다음번에 이제 한번 날 잡고 다시 방송을 진행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 밑에 뭐 예원분들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들어온 이렇게 서현공방에서 만든 가성비가 정말 좋은 화분들, 전체적으로 다른 이제 뭐 여주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원분처럼 지금 유튜브 판매가 가능한 수량이 괜찮은 아이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판매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서현공방에서 나온 화분이죠. 네,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부여분이라든지 양이분 이렇게도 많이 있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추부 화분입니다. 그래서 추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가지고 오늘은 좀 새롭게, 그래서 여러 가지 화분들, 가성비 좋은 것들과 그리고 세트 판매하기 좋은 이런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1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휴식 공방에서 나오는 휴식 화분이고요. 그리고 예원분에서 이렇게 브랜드를 새롭게 만든 그런 화분이죠. 창심기는 너무 좋은 창 전용으로 만든 화분이고요. 그리고 금액대는 현재 2만원으로 되어 있고, 모양은 이렇게 큰 꽃이 그려져 있는 이 아이와 그리고 이렇게 잔잔하게 나와 있는 아이들, 전체적으로 휴식 화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큐빅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전혀 질리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특징인 화분입니다. 현재 금액은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마찬가지로 휴식분입니다. 지금 오늘은 좀 색다르게 제가 사이즈는 별도로 보여드리진 않고요.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가지고 금액하고 사이즈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색상하고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휴식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꽃이 있는 그림으로 달라고 하시든 아니면은 뭐 그냥 랜덤으로 제가 발송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원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네, 상관없다고 하시면은 그냥 세트로 달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현재 금액 2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번에 높이가 좀 있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색감은 총 5가지에 이런 식으로 그림들이 아까와는 다르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흙 자체가 예원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좀 퀄리티가 아무래도 좋죠. 다른 거에 비해서. 물마름이나 이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뒤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가 있는 이런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 현재 금액 개당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3번은 마찬가지로 휴식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롱분 형태로 나왔고요. 나뭇가지 형태로 길다 보니까 포인트가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꽃 모양이 그려져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보시게 되면 옆에가 이렇게 턱이 있어요. 네,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턱들이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잡으실 때 편하고 이제 집 거리대에서 이제 조그맣게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엄청 인기 있는 화분입니다. 포인트로는 나뭇가지 아래도 이렇게 꽃이 그려져 있는 게 이런 게 아주 매력적인 아이죠. 이 아이도 현재 개당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휴식분은 전체적으로 색감이 파스텔 톤으로 질리지 않게 그리고 무광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많이 이제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너무너무 유명한 예운분이죠. 네, 지금 거품분은 제가 제외하고 가장 인기 있는 유약이 발려있는 이런 아이들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에서는 가장 활용성이 좋은 화분이고요.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색감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원분 물구멍 총 5개가 나타나 있죠. 꾸준하게 인기 있는 화분이고요. 현재 금액은 개당 1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롱분이죠. 네, 예원분에서도 지금 집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제 키핑을 하실 때 목대 있는 아이들을 하시기 정말 좋은 화분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화분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물구멍도 총 5개가 나와 있고,
사각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렬하기가 정말 좋겠죠. 이 화분들 현재 개당 1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예은분이 이번에는 색상이 조금 짙게 나와가지고 확실히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사랑을 지금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다음도 마찬가지로 예은분이죠. 지금 예은분에서도 가장 거의 시그니처 형태로 나온 이렇게 줄무늬 형태가 나와 있고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포인트죠. 네, 투톤의 가장 시그니처 화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찾아주셨던 사이즈가 딱 좋은, 아무래도 세트했을 때 가장 빛나는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구멍이 다섯 개가 나타나 있고요. 네, 이런 아이들 또 사각 형태라서 어느 곳에나 또 잘 어울리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 아이들 현재 금액 개당 12,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마찬가지로 예은분입니다. 보시면은 똑같이 투톤 계열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색상은 총 7가지. 네, 현재 금액은 12,000원이고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턱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네, 다음은 신상 화분이죠. 이번에 도양도 분에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현재 개당은 14,000원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황색, 노란색 곳에 또 노란색, 분홍색.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파란색에 또 주황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꽃 색깔은 지금 밑에 거를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도양 화분 지금 저희 쪽에서는 물마름이 가장 좋은 화분이죠. 특징으로는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검게 되어 있는 게 이게 가장 시그니처인 이 화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입고된 거죠. 재입고가 아니라. 네, 완전 신상 화분입니다. 네, 다음도 마찬가지로 예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둥근 사각 형태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창을 심기에도 좋고 그리고 국민이들을 합식하기에도 좋은 이런 화분들도 지금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천천히 보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줄무늬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는 청록색이 생각 외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도 보시면은 다리도 지금 4개로 되어 있고요. 현재 금액은 24,000원이고 네, 구멍 다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색상으로 지금 4가지를 보여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다른 색상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공방분입니다. 지금 서양공방분은 저희가 단색으로밖에 현재 없어요. 그래서 이 초록 색깔로 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입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홈이 달려있는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죠. 이런 애들도 있고 이렇게 민무늬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 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금액은 10,000원에 엄청 저렴하게 이 정도 사이즈를 구할 수 있는 이런 화분이 많지가 않죠. 네, 어쨌든 국산 수제분 서형 공방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형 공방분이죠. 네, 똑같은 타입입니다. 이렇게 홈이 나와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민무늬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높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중품 이상의 사이즈를 창을 심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사이즈. 이 아이는 현재 금액 16,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16,000원에 이 정도 사이즈면은 정말 좋고 저희 키핑 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이 서형공방분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요. 한번 천천히 보시고 사이즈가 괜찮으면은 주문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고려 공방에서 나온 이 화분입니다. 저희가 와이드 형태의 스타일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지금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무광 형태의 스타일이에요. 뭐 이 아이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앞에가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민무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광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흙을 만지시고 이렇게 잡았을 때 좀 묻어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이제 헝겊으로 물에 젖은 상태에서 닦으면은 충분히 닦이니까요. 그런 걱정은 특별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와이드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공방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큰 사이즈죠. 그래서 물구멍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이즈 대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미니 밭대기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려공방에서 나온 화분이죠. 지금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회색톤 계열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는 지금 뒷면을 보여드렸네요. 마찬가지로 앞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인 화분이고요. 지금 와이드 형태의 스타일이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구멍이 두 개 나와 있죠. 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아이 현재 금액 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량도 여유가 많이 있고요. 한번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분들 꼭 세트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각자 구입을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다음은 꽃단무입니다. 꽃단무에서 이제 신상으로 들어온 화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쪽 보시면 이렇게 꽃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줄기가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도 꽃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시는 방향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꽃대가 없이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꽃 모양이 합쳐져서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도 네,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감을 이렇게 같이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도 또 군데군데 없는 거는 또 추가적으로 보석을 이렇게 압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현재 금액 22,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꽃단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뿌리 내림이나 이런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재입고된 상품 꽃단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색상은 총 다섯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어가지고 조금 더 질리지 않게끔 이렇게 만든 게 하나의 포인트고 꽃단분은 전체적으로 이 꽃 안에 있는 게 모래로 지금 마무리를 지은 거라서 더 꽃이 화려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화분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추가적인 다리 없이 한 번에 원테이크로 만들 수 있는 이 꽃단분. 뿌리 내림이 가장 좋은 화분이죠. 이 꽃단분 세트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식재를 하실 때 사각 형태다 보니까 훨씬 더 정렬하기도 수월하겠죠. 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분입니다. 지금 여주분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가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앞이 있네요. 네, 이렇게도 되어 있고 파란색과 하얀색, 요 톤과 그리고 무광 형태의 초록색, 그리고 이렇게 자주색과 밑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위쪽으로는 전부 다 주물럭분이어가지고 조금 더 질리지 않게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현재 금액은 13,000원이고요. 그리고 크기 대비 가격이 정말 저렴한 착한 가격을 갖고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다 국산 수제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 가장 많이 찾아주셨던 화분 같기도 해요. 네, 질리지도 않고 어쨌든 국산 수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게 보이죠.
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리 화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캐릭터 화분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요. 쌍으로 제가 나눴는데 꼭 쌍으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별개별로 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근데 조금 더 세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아이들 구멍도 마리 화분의 특징이죠. 가장 이렇게 큼지큼지막하게 나와 있는 게 아주 특징인 화분입니다. 흙 자체도 괜찮고, 마리 화분은 전체적으로 유약이 다른 화분에 비해서 좀 더 깔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였을 때 훨씬 더 깔끔한 맛으로 이제 식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아이들 현재 개당 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마리 화분입니다. 지금 창심기 좋은 화분이죠. 다리가 3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화분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꽃들도 지금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마리 화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입장에 또 그라데이션도 있고 꽃도 괜찮고 유약이 전체적으로 진짜 깔끔해요. 애들 세트 구성했을 때 훨씬 더 이쁜 아이들이죠. 현재 금액은 개당 24,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보시면 역시나 물구멍은 훨씬 더 다른 화분에 비해서 더 큼지막히 잘 나와 있죠. 옆에가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다육이를 식재했을 때 뿌리가 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화분들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아이들 마리 화분이었고요. 네, 다음은 예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턱이 있는 게 이런 게 포인트고요. 지금 예은분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20% 인상했는데 그거에 또 반해서 다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사이즈로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화분을 또 찾고 계시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 가지고 재빠르게 구입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 색상은 다양하게 있고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보시고 나서 색상이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문하실 때 편하게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보다 항상 10분 이내로 커트를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요 위쪽에 있는 요런 추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여분 왕대품들이죠. 네, 요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밑으로도 요런 식으로 네, 사이즈별로 또 이렇게 정렬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 또 혹시 원하시면은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부여분도 다시 한번 더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여분은 저희 쪽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여분도 많이 문의를 해주셨고요. 네, 추가적으로도 항상 부여분은 매달 같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보시고 나서 한번 또 표시를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 오복 다육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더 좋은 물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다육이도 저희가 이제 점차 하나씩 올릴 거니까 꾸준한 관심, 그리고 꼭 한번 놀러 오셔서 좋은 아이들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